다음 순서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연예인들 성격으로 준비한 발제문을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2019년 9월에 그 오늘 참여해주신 미스라이스가 국편의 개강 50주년 기념전에 165일간 참여하게 되더라도 작가비를 41,250원, 하루 기준으로는 이제 250원인데 이거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제 공론화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믹스라이스가 이렇게 공론화를 해주신 덕분에 현 대가 기준에 대한 문제가 지난 10월에 열린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고, 이에 문체부가 국형과 협의해서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국감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체부가 국형과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현 대가 기준에 대한 미술인들의 요구들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 이유는 문체부가 미술 현장에서 현 대가 기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믹스라이스가 문제 제기한 이런 문제가 결국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대가 기준과 관련된 문제의 시발점을 이제 되돌아보려면 아마 24년 전인 1995년을 일단 되돌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5년에 열렸던 첫 광주 비엔날레는 외국 작가에게는 제작비를 지원했지만 국내 작가들에게는 제작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작가는 작가 운송비까지 자가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2000년에 열린 미디어시티 서울은 국내외 작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작품 제작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자 이제 자연스럽게 동년에 열린 3회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이제 작가 참여 작가들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화두가 돼서 토론회가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가 기준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제 사안에 대한 논의라든지 제도화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남겨진 상황에서 이제 제가 글을 써놨던 것처럼 2003년에 구동주 작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삼성화재와 유가족 측이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구본주 작가의 예술 경력과 수입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직자 기준으로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삼성화재 측이 이야기를 했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뭐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글에 적어놓은 것처럼 어느 정도 무마가 되긴 했지만은, 역시 이 문제 자체도 이제 예술 노동 관련된 안건 그 사안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지 제도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이후로 4년이 지난 2007년 즈음에는 빠루라고 불리는 한국 미술인 노동조합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예술가의 활동이 노동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창작이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창립되었지만은, 이분들도 이제 딱히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빠루가 출범한 이후에 다시 정책에 빠졌던 이제 예술 노동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리고 제도화의 문제는 2013년부터 미술 생산자 모임 활동 덕분에 다시 미술계 위로 떠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공정미술제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CJENM이 기획했던 아트스타 코리아가 작가들에게 출연료를 책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을 박탈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JTBC 뉴스가 김창경 작가와 인터뷰를 통해서 시각 내서 관련 기관들이 작가들에게 부족한 재료만 겨우 제공할 뿐 작가의 인건비를 주지 않는 갑질을 한다는 내용 등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 창작공간 국제 심포지엄이 또 있었는데, 이때 주제가 한셀빙이 오고 노동하는 예술과 예술 환경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했는데, 이때도 예술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세를 통해서 2013년 이후부터 다시 발화된 예술노동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술은 노동이 아니다 라는 논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술은 노동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은 예술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13년, 2018년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근거로 문체부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창작대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적어도 제도의 영역에서는 예술은 노동이다 혹은 노동은 예술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이 좀 대두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2014년 겨울에 미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문제가 제도화의 길에 올랐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행히 사안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는 않아서
문재인 정부가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를 내세우기도 했고, 이와 결부되어 이번 미술지능 중단기 계획 추진 과제로 작가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평론가 등에 대한 정당한 창작 대가 체계 및 표준 계약서를 공공 영역 도입,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예술인 고용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설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수립하고 연구와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도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창작 대가 제도의 진행 과정이 사실상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서 정책의 당사자들을 계속 배제해오는 과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2018년 11월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이 자리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때 10종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랑 창작대가 기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대가 기준에 대해서는 미술 생산자 모임이 작가 및 사람이 산출 시 가진 문제점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도 있고, 그 중에는 현 대가를 적용하여 작가가 부작으로 전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작가비가 최대 5만원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측은 이런 의견들을 이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토론회의 발단이 된 국립현대 미술관 50주년 전시회 작가비 41,250원이었습니다. 네, 현재 많은 미술인들은 예술 현장의 의견을 계속 이렇게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체부의 불만과 피로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체부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번 시간이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술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반영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